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올류 K7 차량을 데리고 왔는데요. 기아 자동차 올류 K7 3.3 GDI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고요. 2016년식 15만 7천 킬로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면 단순 판금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 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블랙 색상이다 보니까 본넷에 돌튀김 뭐 이런 거는 조금씩 눈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이 조금씩은 있어요. 여기 앞에 네, 부츠란 자국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앞에 전방 카메라와 리더판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여기 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 아래 사고 안개등까지 완벽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앞쪽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여기 뒤쪽에 부티란 자국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 30% 정도 남아 있고요. 근데 이제 타이어는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아서 한번 갈고 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한 5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힐 보시면 네, 흠집은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선팅적인 부분 되게 알맞게 잘 되어져 있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여드릴게요. 짠! 네,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뒷 공간 보시면 엄청나게 넓게 잘 빠져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스페어 타이어와 알맞은 공구 삼각대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슉 전동 트렁크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내려가고요. 여기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램프 보시면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조금씩의 미세한 흠집들은 있어요. 여기 부티란 자국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뒤쪽 도어에 문콕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상태 보시면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 바닥 코일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 여기 후속 리어 커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를 네. 넣어주세요. 가솔린 차량답게 엔진 소리 되게 훌륭하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15만 7,389km 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티어링 휠 쭉 보시면 거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오른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왼편에 모드 버튼,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후측방 경고 시스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여기 HUD까지 완벽하게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와 여기 유보 기능이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 패시어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프로토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풍량 높이면 지금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 아래로 CD 넣는 공간과 미디어 컨트롤러가 이렇게 장착이 다 되어져 있고요. 그 아래로는 무선 충전 기능 들어가져 있고 여기 기어 노브 따라서 이렇게 쭉 보시면 완전히 꽉꽉 차 있어요. 여기 핸들 열선, 전자 파킹 센서, 양쪽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빙 모드, 오토 홀드, 후속 커튼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짜잔! 보시면 네, 콘솔 박스도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열어서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고객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